프로축구 대구 FC가 어제 승격팀인 김천 상무와의 맞대결에서 올 시즌 귀중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세 번째 경기만인데요. 골키퍼 오승훈 선수도 수운갑으로 손색이 없었지만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시즌 첫 승을 이끈 고재현 선수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서건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레알 김천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 대구 FC. 상대에 이어지는 공격을 막아낸 골키퍼 오승훈의 활약도 눈부셨지만 첫 승리를 이끈 건 결승골의 주인공 고재현이었습니다. 승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저번 전북전에 좀 아쉽게 비겼는데 오늘은 이렇게 승리로 팬분들께 선물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륜고 출신으로 지난 2018년부터 대구 유니폼을 입은 고재현은 새 감독과 함께하는 이번 캠프에서 부상에도 확실하게 본인의 가치를 선보였습니다. Because he fast, I talk to him to go more inside the box, not only play behind or in the side. Every time do the diagonal movement and play together Cezinha or play together Edgar. 지난 2라운드 전북전에서 올해 팀 첫 득점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과 함께 팀의 첫 승을 이끈 고재현. 이번에는 꼭 한 경기가 아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혼자 생각하고 또 잘 준비했는데 그렇게 잘 준비한 만큼 결과도 나온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강원전에서 세 경기 연속 득점과 팀의 연승을 동시에 노리는 그의 발끝에 대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